아니 진짜 그 돈 다 모았다고? 야 알바를 하루에 두세 달씩 뛰었잖냐. 너 진짜 대단하다. 야 이거 거울편 건데 우리 취향이야? 할게요. 삼겹살 대 목살. 삼겹살. 고기 찍어 먹을 때 쌈장 대 소금. 난 소금. 쌈장. 상추 대 깻잎. 불닭. 하나만. 와 어려운데. 난 상추. 물냉 대 비냉. 비냉이지. 소주 대 맥주. 소주. 비빔면 대 라면. 이거 올라왔죠. 비빔면 대 라면. 고기랑 먹을 때. 고기랑 먹을 때는 라면. 비빔면. 아니 지금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. 뽐보가 죽게 됐어. 라면. 어제도 고민했어. 먹을까 말까. 건면 먹을까 말까. 무슨 라면? 신라면 건면. 어떻게 싸 먹어? 아 나 약간 그거 있지. 팁은 아닌데 취향인데 바짝 안 익혀. 다 익히기는 익히는데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바삭하게 굽는 취향이 있고 부드러운 취향이 있잖아. 난 좀 부드러운 파라서 육즙이 많은 걸 좋아하고 질긴 걸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이거 진짜 딱 익었다 그 다음 한 1, 2초 있다가 먹는 거야. 아하. 저는 기본적으로 튀김 종류는 겉바속 쪽으로 가 먹어. 바삭해야죠. 튀김이 고기도 고기도 구이 튀김이지. 아, 튀김은 아니지. 근데 튀김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. 그쵸. 튀기는 건 뭐래. 돼지 기름 나와. 맞아요. 맞네. 근데 어찌됐건 저는 돼지보다는 소보다 돼지. 나도. 어 진짜. 나도 소보다 돼지. 모든 고기를 통틀어서 평생 한 고기만 먹어야 된다. 와. 세상에. 왜 하는 거야? 제일 힘든 점이. 그거 왜 하는 거냐고. 재밌잖아요. 돼지고기. 돼지고기? 오케이 나도 돼지고기. 네. 진짜 그 돈을 다 모았다고. 자신 있겠어. 제가 촬영을 1년 4개월 만에 하더라고요. 나오셨죠? 오랜만이에요. 엄청 오랜만이에요. 촬영 그래서 적응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 우리 형이 또 있으니까 편하게도 했습니다. 무슨 역할이세요? 저는 극 중에서 현철하고 이제 20년지기 친구죠. 좋은 친구예요. 20년지기 친구인데 여기 저기 나 지금 그냥 고생한다고 고기도 사 먹이잖아요. 저한테. 보이시죠? 점장이. 점장. 보이시죠? 주인이겠지. 현대 사인회. 사인회? 저는 현대 사인회예요. 바로 현대 사인회예요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어떻게 했어?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.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아니야. 둘 분 중에 한 분만? 오 좋아요. 한 명 진 거 가위바위보? 보통 여러분 아시죠? 보통은 항상 이런 거를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걸려요. 저는 항상 팬들의 니즈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엔딩 요정을 또 여러분의 니즈를 생각해서 오늘의 엔딩 요정